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를 좀더 살기 좋게,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경찰입니다. 와이테마타지구 에스닉 리에이전 오피서 변상호 경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이름은 또 다르죠? 네, 저희 크리스. 영어 이름은 크리스. 아, 예. 에스닉 리에이전 오피서를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보통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굳이 설명하자면 소수민족 뭐 당당관 상담 그런 쪽이죠. 네. 경찰에 들어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지금 경찰에 일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프로모트 했다고 들었습니다. 프로모트는 그냥 소문일 뿐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이제 프로모트 하려고 프로모트 하는 그 시험 중에 필기 시험 하나 통과한 것 뿐이라서요. 아. 그게 뭐 프로모트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곧 좀 승진할 수 있겠네요? 이제 롱텀 골로 이제 그쪽으로 한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직업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경찰을 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경찰분들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들려주세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1년 반 휴학해서 이제 시골 학교 가서 이제 영어를 공짜로 가르친 적이 한국에? 있습니다. 네, 한국 시골이죠. 네, 이제 정부 초청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일하게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봉사한 일이 저한테 좀 맞는 일인 것 같다 생각해서 네. 이제 여기 나라 돌아왔을 때 그런 직업 찾다가 경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되자면 여러 가지 뭐 자격 조건이나 뭐 신체적인 조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이제 그 중에 세 분야로 나누자면 첫 번째는 네. 체력 시험, 네. 두 번째는 인성, 세 번째는 필기 시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체력 시험일 경우에 뭐 2.4km를 정해진 시간에 뛰고 그 후에 바로 팔굽혀기하고 제자리 네. 점프, 립 테스트도 하고요. 네. 그리고 장애물 그 시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뭐 뉴질랜드에서 혹시 경찰에 관심 있는 분은 이 프로그램 보시고 한번 그 어플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도 여러 가지 그 일하는 분야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 좀 들려주세요. 네, 제 롤은 에스닉 리에이전 오피서고요. 네. 소수민족을 담당하는 쪽을 일을 하는데 제가 하는 일들은 커뮤니티 사람들과 직접 인게이지를 하고 네. 거기서 신고받지 않거나 그 커뮤니티만의 특정적인 범죄가 있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범죄 예방 프로젝트, 오퍼레이션도 준비하고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이런 것과 같이도 많이 네. 하고요. 영사관 쪽이랑도 함께 이제 동행해서 이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소수민족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 중에서 뭐 그래도 한국 커뮤니티하고 관련이 좀 제일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제 백그라운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도움을 필요할 때 한국인 도움 필요할 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고요. 네. 물론 커뮤니티 한인분들에게도 많이 따로 연락이 많이 와서 거기에 맞는 조언도 해주지만 또 반면에 한인회랑도 이제 가까이 네. 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커뮤니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현재 뉴질랜드에 한국인 경찰은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요. 네. 이제 한 대충 1년 반 정도, 2년 정도까지만 해도 오클랜드 지역에 50명 정도 있다 들었고요. 와. 굉장히 많으네요. 네. 그리고 경찰대학교 지금 경찰 대학생들을 만나서 가끔씩 얘기하곤 하는데 네. 거기서도 지금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한국 사람 한 두 명 정도 됐습니다. 네. 야, 앞으로 이제 한국인 경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리안 커뮤니티는 좀 편리하게 경찰하고 컨택을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 경찰 쪽에서 저희가 따라야 할 밸류 중에서 다이버시티가 있지만 네. 있는데 이제 다이버시티가 다문화적인 거, 네. 다른 점을 이해하고 공존하고 리스펙트하는 것에 대한 밸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국인 경찰도 많아지고 아시안도 많아지고 이제 여러 커뮤니티를 리프레젠트할 수 있는
경찰들이 많아지면은 또 더 인게이지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제 주위에 보면은 아, 나 그 가게를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도둑이 들면 어떠나, 강도가 들면 어떡하나, 뭐 이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 봤거든요. 네. 가게를 할 경우에 어떤 범죄가 제일 많은지 그거 좀 들려주세요. 네. 일단은 시작하기 이제 뉴질랜드가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손꼽힌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범죄율도 이제 이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범죄율이 그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네. 이제 상가 쪽에 범죄가 일어나는 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는 shoplift, burglary, robbery가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네. 이제 shoplift일 경우에는 무력과 폭력 없이 상점에 들어와 돈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Burglary일 경우에는 조금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범죄를 저지르고자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 자체가 Burglary입니다. 네. 보통 Burglary라고 예를 드리자면 이제 밤에 상가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이 상가에 들어와서 물건 훔치고 도망가는 그런 절도를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네. Robbery일 경우에는 이제 난폭, 이제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다른 사람 타인에게서 물건을 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세 가지 종류 범죄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쇼플리프트 하면 네. 우리는 아직도 그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주인 몰래 이렇게 물건을 훔쳐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쵸. 그냥 돈 안 내고 나가는 경우 그걸 그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쇼플리프트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한국 그 말을 좀 하지만 네. 능숙하진 않아서 근데 굳이 비교하자면 상점 절도인데 이제 보통 네,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가방에 몰래 훔치고 도망가는 네. 것을 말하는데 그런 거를 직접 목격하시는 상가 주인분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어쩔 줄 몰라 해서 지켜만 보고 있는 사건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가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아... 하지만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자신감 있게 차분하게 네. 무엇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다가가기 두렵다고 하면은 안 가셔도 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만일 범인이 조금이라도 이제 난폭한다면은 절대 인게이지 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요.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근처에 있는 가게 주인분들을 아신다면은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동행해서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네. 만약에 이게 몰래 훔쳐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상당히 험악하게 생겼다 이러면은 뭐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분명히 이제 물건을 회수받고 범인을 경찰에게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본인의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burglary. 네. 그거는 우리말로 도둑.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주인 몰래 훔쳐가지고 가는 건데 쇼플리프트하고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굳이 버글러리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렇게 다른 게 있다면은 한 개만 말씀을 드리자면 감옥에 갈 만한 crime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들어갈 때 말하는 거고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일 경우에는 이제 네, 다른 범죄일 수도 있죠. 쇼플리프트는 막 자재를 구레 하는 거, 조그만 네. 거를 훔쳐가지고 가는 거 말하고, 네. 버글러는 좀 큰 거. 좀 더 큰 거, 맞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로버리는 뭐 흉기라든가, 네. 무기, 이런 걸 가지고 뭐 위협하기도 하고, 뭐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거. 이걸 네.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우리말로 강도가 강도. 네. 네. 많이도 어릴 적 많이 들어봤는데, 아이고, 참 헷갈렸네요. 일단, 네, 그것일 경우엔 굳이 무기가 있어서 로버리만이 아니라, 이제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두세 명이나 한 명의 개인이 네. 말로써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강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고, 달라는 물건 주는 것 자체가 로버리입니다. 네. 네. 그 경우에는 뭐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낫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은 네. 일단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흥분을 하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하지만 자신감 있는 포스처로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굳이 억지로 버티고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칫 잘못했다가 본인이 크게 다칠 수가 있는 네. 상황이 있죠. 네. 네. 강도라면 아마 제일 그 좋아하는 게 현금일 것 같은데 돈 좀 내놔 네. 이러면서 네. 위협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돈 좀 줘서 보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제 돈을 디만드한다면은 네 달라고 하고 이제 보내는 쪽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하고. 네. 네. 하지만 이제 캐시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범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가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시 레지스터가 바깥에서 쉽게 이렇게 보이고. 네. 들고 도망갈 수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범인이 들어왔는데 주인이 도망가고 캐시 레지스터를 못 연다고 못 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못 옮기고 들 수가 없게끔 나사가 박혀 있다면 네. 범행을 저지르는데 더 많이 어려워지죠. 이제 그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뭐 우리 병도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가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준비가. 네, 일단은 조명이 아.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카파크라도 그러니까 상가 안에 있는 좋은 조명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바깥에 카파킹 에어리아 이런 쪽에 조명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범인들은 남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당연히 잠금 시스템, 그 게이트 시스템 이런 거를 인스톨하는 게 설치하는 게 좋은 방법이 그 왜냐하면은 유리문을 깨가지고 문을 열고 이제 버글러리를 커밋하는 것도 그 저지르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 철 게이트 같은 거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것도 예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 버글러리의 경우에는 이제 상가에서 주인이 안 보이는 곳을 틈타서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살짝 초인종 같은 시스템이랄까요? 아, 이제 네. 들어오면은 센서로 이렇게 소리가 나는 네.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마누카 허니 네. 마누카 허니나 담배나 이렇게 비싼 물건들을 범인들이 짧은 시간에 훔쳐가지 못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범인들에게 타겟당하는 가게를 찾아갔는데요. 거기서는 비싼 주류를 자꾸 훔쳐간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카운터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그 락 없이 네.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계속 왔다가 그걸 들고 도망가고 또 왔다가 그걸 들고 도망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밖에서 안 보이는 곳을 두는 걸 추천하고요. 네. 잠금 장치나 이렇게 해가지고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네. 혹시 그 가게를 하시다가 뭐 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뭐 강도나 절도를 당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뭐 특별히 무기 같은 거 이렇게 좀 비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포크 캐논이라고 네.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네. 어떤 거예요? 포크 캐논 같은 경우에는 뭐 캐논이라고 하면 살짝 그 무기 같은 느낌, 대포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그것일 경우에는 이제 범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연막탄 연막을 아. 이제 그 가게 내부에 이렇게 쏘는 것인데요. 예. 이제 이거는 굉장히 예방하기에 좋은 기구 중에 하나로 채택된 상태고요. 네. 2017년도에 이게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면서 여태까지 그 년도에 500 그 가게 설치가 됐는데요. 한 50%의 그 버글러리 로버리가 줄어들었고요. 네. 그러고 이제 40%로 부상률이 더 줄어들었다고 해요. 네. 이제 포그 캐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경찰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포그 캐논은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가게 하시는 분들만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사는 것은 누구든지 아. 살 수 있지만요. 네. 일단 저희 경찰 쪽에서 더 도와주는 가게들은 계속 타깃을 당하는 네. 상점분들을 많이 이제 도와주려고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 뉴질랜드 왔을 때 네. 밤에 다 그 퇴근하고 난 뒤에도 사무실이나 가게가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네. 그걸 보고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네. 뭐 전기가 저렇게 그 낭비를 하나 네.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 이 범죄를 막기 위한 그 방법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범인들은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범죄자들인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빛을 보통 실하고요. 네. 일단 조명이 그래서 이제 안 계실 때 켜놓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 거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게 있다면 또 쉘프 아니면은 이제 창문이나 문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서 밖에서 안 보이게 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안에 불을 켜더라도 스티커나 아니면 그 진열대가 높아가지고 안 보인다면 그 가게가 타겟을 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빛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보이게끔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오, 네. 그리고 이 그 도둑이 내가 오늘 저녁에 저 가게를 좀 털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그 타겟을 정하지 않겠어요? 네.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 타겟을 정할 때는 어떤 뭐 그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가게가 제일 털기가 쉬울까?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부류의 범인들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준비성 없이 이제 타깃하는 범죄자들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일단 준비를 많이 안 하는 범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막무가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또 반면에 준비성 있는 사람들은 가장 취약해 보이는 가게들을 많이 타겟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일 경우에는 아주 작은 것들을 보면서 준비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인종이 있는지, 게이트가 있는지, 카운터가 입구에서 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못 볼 만한 가게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창문이 이제 스티커로 범벅이 됐다든지, 이제 그 진열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바깥에서 카운터가 안 보이는 그런 가게가 있는지 네. 이런 것을 많이 봐서 범죄를 저지르기 쉽고 성공적이게 할 수 있는 가게들을 많이 타겟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게 주인이 네. 그 강도나 절도 하는 걸 직접 봤을 때 야, 내가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 해서 그냥 가서 잡아서 구금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 답변은 그럴 순 없다고 하는데요. 저희 경찰 쪽에서도 법에 따라 움직이고 법에 따라 법을 지키는 직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서는 이제 안 된다고밖에 말씀 못 합니다. 네, 네. 상가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불만도 있을 테고 이제 화도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법적으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힘의 허용은 self defense,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필요한 힘까지는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도망가는 범인을 굳이 태클해서 잡고 아니면 도망가는 범인을 때려가지고 눕히고 뭐 이런 것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힘듭니다. 네. 그 내가 충분히 그 도둑보다 강하기 때문에 저놈을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겠는가? 네.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게 사실은 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그 범인이 어떤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네. 마약을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그렇죠. 생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의 안전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서 안 되고요. 실제로 이제 몇몇 케이스, 페이스북 비디오 같은 데서도 많이 올라와요. 굳이 도망가는 범인 잡다가 크게 다친 그런 사건들이 많아서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 유익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